예, 법무부 장관 직무 대리께 질의하겠습니다. 법무 차관입니다. 아, 그, 요 최근에 조국 씨 가족들의 그 수사에 많은 자세를 보고 국민들이 정말 우려를 많이 합니다.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자기가 장관으로 있을 때부터 그냥 검찰 개혁의 전도사처럼 막 그냥 아주 발빠르게 했죠. 그중에 일부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. 그렇죠. 제가 전 장관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뭐 잘 유념해서 듣겠습니다. 네. 그 결국은 자기가 장관으로 있을 때 한 검찰 개혁은 다시 말해서 전부 셀프 개혁이다.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합니다. 특히 이번에 본인이 검찰에 출두할 때 그 모습은 옛날에 서울대학 교수로 있을 때 그 당당하고 의젓한 모습은 가운 것이었고 정말 국민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조국 씨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. 소위 그런 모습도 역시 셀프 개혁의 첫 혜택자다라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검찰에 저 법무부에서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네. 우리 차원께서는 예. 장관도 아니시고 너무 졸속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. 예,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. 오늘 아침에 얼핏 내 언론에 보니까 뭐 검찰개혁위원회 뭐 위원장 위원이라 나와가지고 정말 이 나라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. 그런 사람들은 왜 그 텔레비 나와서 그 사람들은 안을 만들어가 제시만 하면 되지. 본인들의 언론 인터뷰를 다 하고 이런 모습은 안 맞다 이거죠. 특정 이념의 소유자들. 차원께서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내용 유념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잘 시기를 적절하게 하시고요. 지금 어떠한 계획을 하더라도 훗날 이것은 조국 관련 계획법이다. 그래 낙인이 찍힐 겁니다. 그런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